2018년 7월 6일 어느 한 겨울 뉴질랜드가 사라졌습니다. 뉴질랜드가 왜 사라? 이 뭔 개소리야! 여러분,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참 그런 얘기 많아요. 뉴질랜드 좋다, 뭐 자연이 좋다, 뭐가 좋다, 다 좋은 얘기만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. 맞아.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 누구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뉴질랜드에 절대 오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극 사실. 진짜 아무도 얘기해주지 못했던. 그치.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얘기. 저희가 이제 여기 오래 살면서 겪었던 이제 참담한 그런 뭐 경험이라던가. 솔직히 뭐 양면성이거든.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. 근데 참 좋은 점만 비춰지는 것 같아. 맞아. 이런 미디어에서 분명히 있거든. 자, 첫 번째는 일단은 경범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. 중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것 같은데, 경범죄, 뭐 도둑질, 폭행 뭐 이런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. 심지어 나는 우리 집 신발 몇 번 훔쳐가봤고, 우리 집 이제 차 몇 번 유리창 깨가지고 거기서 좀 뭐 귀중품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. 나 중학교 때 집이 깔끔한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보석이랑 전자제품 그런 거 돈 나 값 나가는 거 다 가져갔어요. 네. 진짜 소름 돋는 그 썰이 뭐냐면은, 진짜 나랑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오빠 내 노트북 가져갔어 이러는 거야. 우리 거실 쓰이고 있었는데. 근데 우리는 나 안 가져갔지.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, 우리가 거실에 뭐 스틱을 보고 있었는데 집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동생 방 노트북이랑 엄마 비싼 가방을 다 가지고 나간 거야. 와, 대단하다. 자, 일단은 그래서 경범죄가 많은 게 뉴질랜드 오음치시면 안 될 이유 중에 첫 번째고요. 맞아요. 두 번째 또 뭐 있죠? 네가 아세요? 두 번째는 여기 가게들이 너무 일찍 닫아요. 저번에 했던 얘긴데 이건 정말 불만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야. 왜냐면 너무 일찍 닫아요. 아니 진짜 야식을 먹고 싶어. 나와. 다 닫았어요. 맞아. 맥도날드 뭐 그런 패스트푸드점도 뭐 그런 건 열려 있지만 진짜 뭐 가게는 뭐 열려 있지 않아요, 진짜. 이게 어디서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. 이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뉴질랜드에 사는 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. 맞아. 진짜 이거 맞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밤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이제 열악한 환경이죠, 뉴질랜드는. 뭐 진짜 뭐 시티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같은 이제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진짜 밤 9시 넘어 나가면은 껌껌해요. 면대도 없어요. 맞아, 맞아. 슈퍼도 닫아버리고. 그런 말 있잖아요. 야경이 예쁜 나라는 야근의 힘이다. 야근의 힘이다. 야경이 예쁘려면 야근의 힘인데 여기는 다 꺼져 있어, 불이. 그게 좀 불편합니다. 많이 불편합니다. 맞아요. 또 술을 이제 친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모자라. 와, 근데 리코샵이 11시에 닫아요. 11시에 닫아요. 그러니까 11시면 이제 재밌게 놀고 야 부족하다 더 사오자 하려고 했는데 10시 50분이야. 그럼 빨리 달려야 돼요. 진짜 전력질 쪄야 돼. 아, 진짜 문 닫아버리고.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단점 중에 하나고. 세 번째, 여기 차 없으면 오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,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. 교통이 한국처럼 막 편승도 없고 왔다 갔다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. 진짜로. 아, 진짜로. 진짜 차 없으면 어디 다니기 힘듭니다. 그것도 있고, 네 번째는 저희가 이 지난번 편에서 물가를 한번 비교해봐 드렸잖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뭐 특출나게 비싸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음식점 밖에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기본 15불 12,000원에서 거의 한 2만원 정도까지 한 외식병이 들어요, 1인당. 맞아. 자, 이건 뭐냐, 인건비가 비싸요.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런 모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가격이 너무 비싸. 이것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. 와, 집에 뭐 하나 고장 나가지고 뭐 출장으로 뭐 부르시는 거 그런 거 있으시오? 와, 그냥 새 거 하나 사세요. 맞아. 그게 더 저렴합니다. 본인이 고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그냥 밥 나왔어. Yeah. 다음 거.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시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.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미국 영어를 배워 오시는데,
여기는 이제 미국 영어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발음도 다르고 뭐 맞아 스펠링도 다른 것도 많고 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.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맞아. 그래서 흔히, 흔히 사투리라고 하는 그런 영어인데 아까 뭐 사투리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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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한 영어 발음 아까 우리는 괜찮은데 여기 영어 발음이 한국에서 나중에 갔을 때 좋게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. 한국인들이 원하는 거는 좀 요즘은 좀 영국 발음이 뭐 섹시하다 그런 말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 한국이 원하는 건 미국 발음이거든요. 완전 영국 발음 보여줄 수 있어? 어? 자, 좀 차이점은 그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걸 모르는데? 이거를 영국 발음으로 뭐라 그러지? Water. 그건 아메리카예요. Water. Water. Water라고. I don't know. 근데 미국은 Wa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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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모르는 차이점이 있어요. 자, 여러분. 이제 저희가 이 정도 적어봤는데 뭐 좋은 점도 훨씬 많을 거예요. 많은데 뭐 이런 게 뭐 조금 이슈가 되는 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린 영상이고요. 아..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만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딱 뿌리. 뿌리.